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부유한 국가, 요것을 되기를 바라는 법사 중에 한 사람이고 스님 중에 한 사람, 본인 무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기로는 이제 무심법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다 경험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교와 보석신앙. 집안 대대로 이제 신앙은 무속 집안의 신앙이에요. 신앙인데 저는 이제 어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살다가 5, 6년 전에 아들이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종손 집안의 장남이다 보니까 아들을 잃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을 잡지를 못했죠. 이제 그리 방황하던 중에 아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하는 도중에 중간에 내한테 이상한 징후가 오더라고요. 그냥 밤에 잠을 자면은 하늘로 나는 꿈, 아니면 뭐 언덕에서 떨어지는 꿈, 이런 꿈들을 꾸다가 그냥 내가 아들 입은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그러느니 생각했는데 차차 그런 행동이 심해져요. 어느 날부터 어느 날은 누가 소란을 보면 저 사람 사고 나겠다면 사고 나버리고 저 사람 죽겠다 그러면 죽어버리고 그래서 내 자신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산으로 많이 탔죠. 마음 안정하려고 산을 타다 보니까 한 3년을 5개국 산을 탔어요. 무속 신앙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신줄이 내리게 됐죠. 그런 과정에서 살다가 어느 분이 도움을 받아서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하고 말 그대로 무불통신을 한 거죠. 그 당시는 뭐 부처님이나 신인이나 모시지도 않고 그냥 조그만 상에다가 물한 그릇 떠놓고 그냥 그냥 인사만 아침에 나면 인사만 하고 안녕하십니까 보통 때 인사하고 이러는데 첫 손님이 누가 왔어요. 왔는데 그냥 보니까 다 보이버리더라고. 그때 사주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첫 신에 대한 것을 깨우치면서 구실한 것을 한번 떼봤고 어디 누가 오라 그러면은 강주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그래서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은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제일 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지리산에 갔다가 간음사 산신당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거의 인연이 돼가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100일 기도 끝에 제가 이제 신통을 한 거죠. 신을 무장적으로 신을 믿고 살아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깨우치더라고 신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또 유명한 사찰한 사찰을 다 돌았죠. 다녀봤는데도 절도 제한테 맞는 절이 몇 군데가 안 되더라고. 절을 짓다가 만 터전이 있어요. 절터. 근데 큰 바위가 있어요. 미륵바위. 바위 밑에서 우연찮게 제가 물을 뜸으로 갔는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머리를 위에서 딱 눌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에 바위 밑에 보니까 돈이 1,000원짜리가 쫙 나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글로 써져가 있는 것이 옥수를 뜨기 위해서는 공양을 낳으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 1,000원짜리 공양을 놓고 바가지로 물을 뜨니까 허리가 일어나죠. 그래가 제가 이제 거기 절을 좋아하게 되고 불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의 세계와 또 불의 세계 다르구나 하는 느끼게 됐죠. 신은 내 조상을 이주래가 제가 모시고 있고 부처님은 만 중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부처님에게 제가 지은 업적이 많다 보니까 그걸 스스로 닦고 인류에 사는 중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길 같다면은 그 도움의 길에서 내 업장을 좀 소멸하고 세상을 가야 벌을 덜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